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하는 겨울입니다. 아이들도 겨울 방학을 맞았는데요. 춥다고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겨울 박물관 여행. 지금 만나보시죠. 겨울이라서 더 즐겁다.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어른들에겐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지역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과거로 떠나는 겨울방학 박물관 여행, 지금 떠나볼까요? 첫 번째 여행지, 한국교원대학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육박물관입니다. 학교 안에 이렇게 멋지고 큰 박물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학 박물관에는 이제 유례가 없이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 교육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약 5만 점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성인들이 왔을 때는 과거 학창 시절을 이렇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그런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나 학생들에게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배웠던 그 교육의 모습, 실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전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 전문 박물관. 어떤 모습일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한국 교육 사실 들어보니까 책들도 참 많고요. 저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이곳은 한국 교육의 역사 중에 개화 이전,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교육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면 역시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책이 많이 보이셨을 거고요. 그 관람객들이 좀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함께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시험지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공부를 하면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시험 싫으시겠지만 우리 시험지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조선시대 시험지 시권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조선시대 과거 시험 답안지군요. 맞습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혹시 여기 보시면서 네. 특이한 점 발견하시겠어요? 일단 엄청 커요. 제가 본 답안지 네. 중에 가장 크네요. 일단 정답. 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시험지가 찢어져 있죠. 저렇게 찢어져 있지 않으면, 갈라져 있지 않으면 저거는 이제 시험 부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외할아버지 이름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 보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겠죠? 네. 그럼 시험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더 점수를 잘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공정함의 이제 증거고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엄격했던 시험 관리. 이 시험은 생원과 진사를 뽑을 때 쓰였던 것이라는군요. 허생원.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언제 들어봤을 법한 그 허생원. 그 허생원이 바로 이 생원입니다. 근데 이 생원이 그쪽에서는 아주 허름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생원은 3년에 딱 100명만 나옵니다. 오, 생원 진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었군요. 그럼요. 생원 진사 합격을 하면 그 동네 유지입니다. 유지 중에서도 1급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고문서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배우셨던 여성 교육 풍경도 볼 수 있고요. 터치 스크린을 통해 옛날 선비가 되어 과거 시험 분위기를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근대 이후에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개화기 이후 신식 교육을 둘러볼 수 있는 곳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서양식 신식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지난 150년 동안 만들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한문 교육이 아닌 수학이나 세계사 등을 배우는 신식 교육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수업 시간표도 이때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식민지 교육과 그에 맞선 우리의 민족 교육 자료들도 볼 수 있고, 어른들에게 낯이 익은 교과서와 교복, 책가방 등 반가운 전시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건은 뭐에 쓰는 걸까요? 뭐가 툭 떨어졌죠? 네, 몇 번인가요? 뭘까요? 네. 3이라고 쓰여 있네요. 진학 로또입니다.
진학으로 또. 그것도.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때 예전에는 시험을 봐서 갔었는데요. 1970년도부터는 중학교 갈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아. 소위 말하는 뺑뺑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뺑뺑뺑뺑 돌려서 학교를 간다. 그렇구나. 아, 그렇죠. 뺑뺑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바로 학생들을 네. 시험에서 해방시킨 아주 고마운 물건이네요. 아, 그럼요. 엄청 고마운 물건이죠. 고마워. 1층으로 내려가면 딱딱한 전시실이 아닌 생생한 학교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와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옛 교실의 모습이죠? 옛날 교실을 재현해 놓은 곳이군요. 네. 와, 옛날에는 도시락을 이렇게 먹었나 봐요. 말랑말랑했던 네. 양은 도시락 같죠? 아, 맞습니다. 와. 급식 세대시죠? 저는 급식이요. 네.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싸주셨던 그 도시락이 식을까 봐 이렇게 난로 위에 올려놓고요. 이 도시락은 순서를 바꿉니다. 안 그러면 타버리고 어떤 것은 차가우니까.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시면 추억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풍금 소리가 들려 나오면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주 이 공간은 추억 속에 잠기는 아주 따뜻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엄마 아빠 모시고 오고 싶네요. 꼭 오십시오. 금방이라도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릴 듯한 그 시절 학교의 추억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요즘은 학교 바닥이 대리석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양초를 이용해서 문질러서 광을 냈다고 하네요. 하교길 아이들의 방앗간이었던 문방구며 만화가게도 만날 수 있고요. 한편에 마련된 사진관에서는 추억의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 박지윤 리포터, 교복이 참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으로 기획 전시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책부터 도자기 등등 많은 유물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이 기획 전시는 어떤 전시인가요? 네, 그 전시회 이름이 이제 상산 송상규의 금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저의 선친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저희 아버님이 역사 교사로 40년을 이제 그 고등학교에 계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전라북도 익산 금마 지역에 많은 유물들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이자 역사가였던 송상규 선생이 평생 동안 모아온 유물들. 익산 금마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든 수부 기화를 비롯해 소중한 역사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기획 전시실도 놓치지 마세요. 과거로 떠나는 겨울여행. 이번에 찾아간 곳은 전통 그대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입니다. 되게 아름답고 정말 좋습니다. 네. 이곳 어떤 곳인가요? 아, 우리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은 일단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인데요. 바로 이 자리가 증평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통 마을입니다. 이곳에 전통과 우리 현대를 잘 조화시켜서 이루어지고 있는 박물관이죠. 예. 총 5개의 전시관으로 마련된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먼저 향토 자료관부터 구경해볼까요? 지금 앞에 보시는 거는 농사를 지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네요. 예, 사계절을 농사를 어떻게 짓는 과정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앞에 있는 산이랑 넓은 틀은 다 증평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섰던 장을 기준으로 해서 장날에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이죠. 옛날 물건을 하나하나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물건들은요, 이 증평읍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기증도 해주셨고 또 주변에서 많이 발견된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와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이 보는 곳입니다. 박물관 곳곳엔 아름다운 풍경도 있어 나들이 하기에도 좋습니다. 전통 한옥을 재현해 놓은 한옥 체험관에서는 양반 가옥 특유의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서 있는 넓은 마당도 있고요. 또 예전에 그 사랑채, 안채, 행랑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이곳에서 전국에 있는 시조대의 창도 열리고 또 어린아이들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열리는데요. 지금 겨울 시즌이라 안타깝게도 그런 프로그램은 잠시 안 하지만 밖에 있는
겨울 프로그램은 아주 재밌습니다. 뭐 연날리기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다음에 썰매 타기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떡 만들기, 그다음 뭐 그리기 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겨울이면 꽁꽁은 박물관 앞마당은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되는데요. 연날리기며 썰매 타기 등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박지현 리포터도 힘내어 썰매 실력을 뽐내보는데요. 바람을 가르는 스피드 열전. 얼음 위에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즐겁습니다. 한바탕 전통 겨울놀이로 허기진 배를 달랠 것이 필요하다면 실내 체험장이 있습니다. 맛있는 전통 시골 먹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야, 이 군고구마 요즘 네. 잘 보기 힘든데 여기 있네요. 네. 이 고구마들 다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가 농사지면서 직접 농사지은 겁니다. 직접 농사지어서 예. 이렇게 구워서 예, 드리고 예. 있어요? 예, 예. 아, 정말 맛있겠어요. 예, 제가 고구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바로요? 예. 와! 김이 모락모락 노란 군고구마 한번 베어 먹으면 꿀고구마라고 해서 이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와, 겨울에 먹는 군고구마 정말 꿀고구마네요. 꿀고구마.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옛 농기구와 윷놀이 등 전통 놀이들도 만날 수 있는 이곳. 증평 주민분들께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뭐 썰매 타고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네. 여기 들어오면 뭐 지풀공예 하는 것도 있고 애들 데리고 뭐 집신상 만들고 다 하고 또 이쪽에 보시면 도자기 체험이 있어요. 도자기. 도자기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가고 또 에코백에다가 우리 캐릭터 전도돌의 노전에 보존에 그 캐릭터에 그림도 그려가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부친 분들은 재밌고 또 애들은 애들도 재밌고 또 젊은 엄마 아버지는 엄마 아빠들은 또 애들 데려와서 즐겁게 놀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니까 여기들 많이 와요. 마지막으로 발길을 돌리는 곳은 문화체험관. 지금은 충북 무형문화재 제29호 필장 유필무 선생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붓이 이제 우리 문화거든요. 이 땅에서 탄생해서 뭐 이 땅에서 유구한 세월 동안 사용되었던 도구인데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 기획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 과정이나 또는 재료의 다양성이나 어떤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은 전시 공간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아주 그 자세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그런 전시입니다. 겨울방학에 더욱 어울리는 재미있는 박물관 여행. 그 시절 아련한 추억과 생생한 체험이 가득한 우리 지역 박물관으로 올겨울 포근한 겨울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